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지호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2의 SNS텍 혹은 제2의 리노공업을 꿈꾸고 있는 비메모리 세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그동안 소외되었던 삼성전자가 충분한 조정 이후에 외국인 매수까지 대폭적으로 가담하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크게 이슈화되고 있는데요. 단기적인 어떤 충동 매매보다는 긴 호흡으로 접근하신다면 여전히 그 좋은 결과가 예상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 SNS대 혹은 리노공업, 비메모리 세 가지 분야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미지 센서로 디자인 하우스, 반도체 패키징. 이미지 센서에서는 이제 테스라. 테스라는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죠. 일단 그 모양새가 갖췄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AD 테크놀로지, SF 반도체. 기존에 계속 강조를 해드렸던 종목이죠. 세 종목 혹은 세 업종 공통이, 세 종목이라고 치죠. 세 종목 공통점은 삼성전자와 상당 부분 관계가 깊죠. 그리고 금년도 실적이 상당히 이제 그 호전이 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미지 센서 분야 테스라 같은 경우는요. 이미지 센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TSMC보다 삼성전자가 한 수가 아니라 두 수위라고 봐야 되겠고, 시장 점유율 차원에서는 소니보다는 떨어지지만 기술력 차원에서는 사실 삼성전자가 소니보다 훨씬 앞선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소니를 이제는 앞서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 중심에 테스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디자인 하우스 혹은 우리가 이제 그 칩리스 회사라고 그러죠. AD 테크놀로지가 15년 동안 계약 관계에 있었던 TSMC와 거래를 끊었죠. 거의 끊은 단계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사실 이제 영업 기반이 상당히 확장이 되는데, TSMC와 계약 당시에 거의 뭐 독점 계약이었어요. 그 한국 정도 기업만 해당이 되는데, 이제는 TSMC와 이제 관계를 끊으면서 영업 기반이 이제 그 글로벌로 향한다고 봐야 되겠고, 거기에 따른 성장성이 지금 반영이 되지 않나 싶고요.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제 그 내일 모레가 되겠죠. 수요일 날 6월 3일 날 권리락이 발생되는데, 내일까지 주식을 이제 보유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유상증자를 받게 되는데요. 사실 그 유상증자를 뭐 시가총액의 35%, 587억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35% 정도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주가가 폭락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빠지고 이렇게 오른다는 것은 엄청난 어떤 그 에너지를 느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AD 테크놀로지, 그리고 반도체 패키징 분야에서는 역시 그 SFA를 들수 있는데, SFA도, SF 반도체 같은 경우도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죠. 특히 이제 그 C사태 관련해서 실적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SF 반도체는 서브용 D램 비중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거로 실적이 좋고, 또 비메모리 패키징 성장성은 사실 그 SF 반도체 본질적인 어떤 그 주가 재평가의 어떤 그 기준이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체험 VIP 관련해서는요, 뭐 체험 VIP 관련한다고 자꾸 이제 수익률을 물어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무조건 수익이 난다는 게 아니고요. 그 일단 그 우리가 철저하게 주도주 논리에 근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좋은 멘토와 인연을 맺는다, 뭐그 정도 차원으로 해석하시면 뭐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맨 끝에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SNS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식을 우리가 그 평가할 때 혹은 매수할 때 흐름과 이슈, 개인기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많이 말씀드리죠. 먼저 지금 흐름으로 보면 삼성전자 흐름이 굉장히 좋죠. 지난 그 3월 19일 날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전 종목 모두가 지금 거래소든 코스닥이든 절대 바닥을 확인 이후에 정확히 이제 그 2개월을 조정을 받고, 제가 6말 5, 죄송합니다. 5말 6초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하여튼 그 대략적으로 그 기간에 이제 맞게 본격적으로 이제 갭상승도 나오면서 움직임도 굉장히 활발해진 모습이고요. 그동안에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거의 한 9조 가까이, 8조 넘게 순매도했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그 삼성전자를 이제 순매수 전환시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삼성전자가 좋고요. 삼성전자 보통주보다는 저희 회원분들은 이제 우선주들을 많이 추천하고 있는데, 오르는 파동에서는 보통주보다는 우선주가 낫지 않나 싶습니다. 여하튼간에 지금 SNS대 흐름이 굉장히 좋죠. 주가가 이제 크게 오르기 위해서는 오를 수 있는 환경이 맞아야 되고, 가급적이면 이제 세 가지 툴로 흐름과 이슈, 개인기 요 툴로 해석하는 게좀 우리가 이해하기도 쉽고 또 상당히 핵심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하튼간에 SNS에 크게 오를 수 있는 환경 중에 첫 번째는 흐름이 맞다는 거죠. 삼성전자의 흐름이 이제 안정화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슈죠. 삼성전자가 EUV, 우리가 극자에서 노광 장비라고 그러죠. 대당 이제 싸게는 1,600에서 한 2,000억 정도 한다는데, 거기에 이제 10조 원을 투자한대요. SNS텍은 이제 블랭크 마스크 공정이죠. 마스크 공정은 EUV 공정은 이제 우리가 EUV 공정은 노광 공정, 이소그라피라고 그러죠. 노광 공정입니다. 근데 마스크 공정은 바로 이제 붙어 있어요. 바로 전 단계이기 때문에 SNS텍이 EUV 쪽에 삼성전자 10조 원을 투자하는 것이 이제 크게 이슈화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기기 관련해서는 뭐 블랭크 마스크는 지금 거의 뭐90% 가까이를 지금 일본산을 쓰고 있는데,
최초로 이제 국산화했죠. 이게 이제 어떤 개인기가 아닌가 싶고요. 뭐 제품의 질도 상당히 양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첫 번째 수평성 화살표 역사의 고점을 돌파하고 이제 그 돌파하면서 역사의 고점을 돌파하고 이후에 대량 거래가 한번 터졌죠. 대량 거래가 터지는 그 대량 거래가 이제 거래량 지지 역할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SNS 때 끝난 주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눌림목 조정이 들어올 때 거래량 지지선 제가 보기에는 뭐 대략적으로 한 25,000원까지도 최악의 25,000원까지도 빠질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은 거래량 지지선 위에서 주가가 이제 눌림목 조정 위에 재상승 가능성이 있어요. 주가가 오르면서 거래가 이렇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기술적으로도 거래량 지지선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그때 대량 거래의 상당 부분이 또 매집이라든가 뭐 우리가 뭐그 세력의 교체 뭐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좌단에 보시면 이제 그 실적인데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영업이익 증가율도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뚜렷하게 이제 좋아지고 있고요. 또 매출액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이제 우리가 그 SNS텍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뭐 흐름과 이슈와 개인기, 그 개인기 중에는 이제 실적이 계속해서 지금 뭐 상당 부분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위에 그림은 이제 SNS텍이고 아래가 이제 테스나죠. SNS텍 우리가 이제 벤치마크 하자는 거죠. 앞으로 이제 제2의 SNS를 찾는데 SNS도 아직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자, 테스나 보시면 테스나는 아직 역사의 고점 돌파하기 전 단계죠. 그래서 지금 화살표 표시를 했는데 검정색 화살표가 이제 그 SNS텍 역사의 고점 돌파하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당히 유사한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자세한 내용, 테스나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이제 잠시 후에 우리가 준비된 자료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SNS텍과 테스나의 관계를 이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번 종목은 이제 SNS텍과 이제 AD 테크놀로지의 관계예요. 여하튼 AD 테크놀로지는 일반적으로 이제 뭐 우리가 투자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유상증자를 35%면 폭락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 전에 어떤 분이 댓글 달으셨는데 회사 입장에서 그 유상증자분 갖고 뭐 4억을 옮기는데 이런 데도 좀 일부 쓰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좀안 좋게 해석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뭐안 좋아요. 사실 증자를 받아서 그 4억 건립하는데 쓴다는 것은 또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데 한편으로 본다면 굉장한 어떤 그 자신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실적도 뭐 굉장히 좋죠. 자, 여하튼 간에 그 한편으로 본다면 유상증자에서 매도 세력이 상당 부분 이탈이 됐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주가가 좀 빠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왜냐하면 유상증자를 받기 싫어하는 어떤 주주들 있죠. 그런 분들은 오늘이라든가 내일 어떤 투매 비슷하게 이제 물량을 때리는 경우가 많은데, 하여튼 이제는 이제 그 권리락이 코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가 강세를 보인다는 것은 굉장한 어떤 흐름을 느낄 수 있겠고요. 제가 오프닝 멘트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자꾸 뭐 충동 매매한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좀 길게 긴 호흡으로 접근하고 중장기로 우리가 접근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비메모리의 핵심 중에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사실 내패스를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뭐 오른다 하는 걸 떠나서 내패스는 굉장히 듬직한 맏형 같고 큰형 같고 AD 테크놀로지는 예를 들어서 뭐 삼형제 사형제 중에서 가장 좀뭐 엑설런트하고 뭐 재능이 특출한 것도 동생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좀 해석이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SNS텍과 이제 SF반도체인데요. SF반도체는 상대적으로 오늘도 못 오르고 있어요. 뭐 마이너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너무 개의치 마시고 역시 긴 호흡으로 접근한다면 그 지금 SF 반도체가 다른 여타 예전에 작년에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작년 연초까지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이후에는 다른 여타 어떤 그 비메모리 비해서는 못 가는 것 같은데요. 물량 소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가가 또 이제 상대적으로 저가다 보니까 개인들이 좀 많이 갖고 있는데 개인 물량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어떤 순기능적인 과정 정도로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 지금 우리가 첫 번째 테스나를 봤고 두 번째 이제 AD 테크놀로지 봤는데 SFA 반도체가 상대적으로 두 종목에 비해서 좀 떨어지죠. 그리고 역사적 고점 또 상당 부분 아래에 있어요. 역사적 고점 6,700원인데 지금 뭐한뭐 8,500원 죄송합니다. 지금 뭐한 5,5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하지만은 역시 이게 한번 또 불이 붙으면은 올라갈 때 보시면은 이제 그 굉장히 상승 탄력이 또 강한 걸 느낄 수 있어요. 그제 유튜브 방송을 들으신 분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SF 반도체를 또 제법 또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가주를 많이 갖고 있는데 좀 여유롭게 지켜보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오늘 이제 그세 가지 분야, 지금 이미지 센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칩리스 디자인 하우스죠. 그리고 이제 패키징 분야 세 가지 분야 중에서 AD 테크놀로지라든가 이제 그 SF 반도체는 우리가 뭐 일주일이면 뭐두번 이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테스나 이미지 센서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우리가 좀 그동안 이제 강조를 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테슬라 이미지 센서 중심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반부에는 또 이제 그 에이 테크놀로지 그리고 SF 반도체도 다시 한번 또 재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이미지 센서 2018년도 뭐 2018년도 기준이 되겠는데요. 여하튼간에 소니가 49%, 삼성전자가 한20% 정도 되고요. 옴니비전, 뭐 온셈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바일 이미지 센서 그 여러분들 그 삼성 테크인이라는 회사 아실 거예요. 삼성 항공에서 삼성 테크인으로 갔다가 지금 뭐 케미칼 분야를 매각하고 그랬죠. 근데 삼성 테크윈이 사실 그 카메라를 만들었는데 카메라가 초기에는 좀 허접했지만 나중에는 카메라가 굉장히 괜찮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일시에 카메라 부분 사업을 매각을 해버렸어요. 매각을 한 동시에 나중에 스토리를 알고 보니까 이미지 센서에 그 특화를 한 거죠. 소니는 계속해서 그쪽 소니라든가 그 일본의 뭐 캐논 이런 데는 계속해서 카메라 쪽에 이제 특화를 했거든요. 그 삼성전자가 대단하죠. 거기서 완전히 앞으로 이제 뭐 4차 산업까지 바라보면서 이제 그 변한 거죠. 또 아울러서 이제 갤럭시라는 또 이제 원천이 있기 때문에 이미지 센서 부분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이미지 센서에서는 삼성전자가 앞서고요. 지금 2018년도 상반기 기준인데 2020년 기준으로 한다면 더 앞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미지 센서 같은 이제 빛을 이제 전기적 디지털 신호로 변환시키는 반도체죠. 그래서 뭐 스마트폰에 이제 제일 많이 들어가고 스마트폰이 요즘에 카메라 부분이 굉장히 많이 진화가 되고 있죠. 그리고 자율주행이다, 자율주행. 핵심이 자율주행이죠. 이미지, 글로벌 이미지 센서 시장 보면은 굉장히 많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보이고 있고요. 뭐 점유율 보면은 이제 소니가 이제 거의 50%, 삼성전자 한 19%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점유율은 이제 소니가 훨씬 앞서지만 기술력 면에서는 삼성전자가 소니보다 훨씬 앞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요 분위기 보니까 어찌 많이 보던 비율인 것 같아요. TSMC 파운드리 쪽이죠. TSMC와 삼성전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역시 삼성전자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상당 부분 격차를 좁힐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뭐 굳이 제가 언제라고 답하겠는데 뭐 보고서 보니까 2025년이면은 마켓이요. 이미지에서 마켓이요. 삼성전자가 이제 넘어선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파운드리 같은 경우 비메모리는 2030년 얘기했죠. TSMC를 앞서는 게. 자, 최근 이제 5월 31일 자료니까 이제 어제 자료네요. 어제 글로벌 이코노미라는 이코노미라는 그런 매체인데요. 삼성전자 메모리 생산 허브에서 이미지 센서 세계 1위 DNA를 씹는다. 뭐 로이터 통신 외신에 의하면 화성의 이제 그 D램 생산 라인 하나를 이미지 센서 생산 라인으로 전환했다는 건데 메커니즘은 요 중간에 그 내용입니다. 이미지 센서라든가 혹은 이제 D램이라든가 메커니즘 다 동일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원천 기술은 사실 어찌 보면은 이 반도체 원천 기술이 이미지 센서라든가 지금 이제 사실 전기차 쪽 삼성 SDI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있죠. 확장성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아래 보시면 삼성전자는 기술력 면에서 훨씬 뛰어나다는 게 작년 8월에 세계 최초로 1억 화소벽을 깼다고 그랬죠. 이걸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고, 그 다음에 9월 달에는 업계 최초로 0.7 마이크로미터 픽셀 크기에 구현한 모바일 이미지 센서. 이것도 개발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력은, 이거는 뭐 사실 뭐 대부분이 다 알고 있어요. 글로벌 시장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볼륨은, 시장 규모는 지금 소니가 크지만, 점유율이 한 50%이지만, 기술 면에서 삼성전자가 훨씬 앞서다는 것은 아주 글로벌 시장에서 기정사실화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테슬라에 대한 얘기인데요. 최근에 이제 5월 26일자 기사입니다. 이미지 센서 업황 호조가 지속되면서 가동률이 상승하고 있고, 5대 통신칩의 수요 증가세에 감안하면 올해 매출액은 뭐 1,000억 원을 가뿐히 넘길 것이다. 지금 뭐시 사태 관련해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매출, 영업이 계속 증가한다는 거죠. 2분기에 사실 이 스마트폰 수요가 많이 줄었죠. 1분기, 2분기에 좀그 상당히 힘들었는데, 하반기로, 3분기로 넘어가면서는 이제 2분기에 이제 그 바닥을 통과하고, 3분기 이후서부터는 상당히 호전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 이미지 센서 공급 부족이 시작됐는데, 공급 부족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해당 제품을 만드는 업체의 어떤 그 본격적인 커다란 뭐 슈퍼 사이클에 진입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카메라 이미지 센서 분야에서 TSMC 위상이 높지 않고, 뭐, 두 단계 정도 삼성전자가 앞선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시사태 발발을 계기로 해서, 일본 내 증설이 지금 굉장히 제약이죠. 소니는 사실 이미지 센서를 잘 만들지만, 다양한 가전 분야라든가 이런 게 상당 부분 디스카운트 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이거하고 이제 게임이 안 된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내용 보시면은, 이제 그 하나투자증권 그 2월 달 자료인데, 어떤 실적을 보다가 이 실적은 지금 하나투자증권 자료는 2018년도 19년도 안 나왔어요. 제가 KB 자료에서 지금 캡처 잡은 건데 영업이익 보시면 2017년도 99억, 그다음에
99억, 187억, 그리고 작년이 240억 정도, 매출 보면 470억, 650억, 960억, 올해는 이제 1000억이 당연히 넘어간다고 봐야 되겠고, 영업이익률 20%대가 훨씬 넘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밑줄 친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테스나는 뭐, 후공정 밸류에이션 중에서도 뭐,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받을 수 있는 제품군, CIS는 카메라 이미지 센서, RF는 라디오 프리퀀시, 그 다음에 AP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죠. 그런데 이 핵심이 뭐냐면 CIS라죠. 카메라 이미지 센서 이 분야에 특화하면 할수록 굉장히 유리하다는 보고서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너저분하게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것보다 한 분야에 특화된 그런 기술력이 좋다고 봐야 되겠고, 리노공업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내용도 이제 아래 나오거든요. 아, 여기 나오죠. CIS, 카메라 이미지 센서 테스트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뭐 이런 거죠. 여기 보시면 위에 보면 기업 가치 증가 측면에서도 지금까지 오래 해왔고, 이미지 센서 분야, 그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고, 밸류체인 전체적으로 공급 부족이 지속되는 이미지 센서에 특화하는 게 좋을 거다. 뭐 이런 카메라 이미지 센서에 특화하는 게 좋을 거다라는데, 리노공업사에서 리노공업의 주가가 많이 올랐죠. 역세권 좀 돌파했거든요. 리노공업의 어떤 장점은 역시 AP죠, AP. 예? AP 쪽에 이제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장의 프리미엄을 받았다고 이제 본 거죠. 그래서 테스라는 지금 이제 RF라든가 AP 쪽도 있지만 카메라 이미지 센서에 특화하는 것이 그리고 이제 그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쪽이 사실 그 쉽게 얘기하면 돈이 많이 되고 성장성 굉장히 밝으니까 가능하다고 이제 본 거죠. 테스라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AD 테크놀로지.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그 칩리스라든가 디자인 하우스에 대해서 알죠? 칩리스, 팹리스라는 것은 이제 애플 같은 게 애플, 구글 이런 게 팹리스죠. 공장이 없는 회사. 설계만 해주는 거죠. 이거 설계하는 것을 이제 이런, 칩리스, AD 테크놀로지 같은 칩리스라든가 디자인 하우스 업체가 그 설계를 받아서 파운드리 업체하고 협업을 통해서 이제 그 디자인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운드리 업체하고도 그렇고, 그다음에 팹리스 업체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죠. 그래서 이제 앞서도 잠깐 말씀드린 바대로 TSMC와 그동안 15년 동안에 이제 관계에 있었거든요. 관계 있었는데 TSMC 측에서 조건부 계약을 한 거예요. 우리하고 그다음에 니네 나라 그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에는 다른 업체들하고 다른 글로벌 업체하고는 계약을 맺지 마라 이런 구도였는데 그 계약을 지난 3월 20일자로 기억하고 있는데 3월 20일날 깼죠. 그래서 이 아래 보시면은 거래선 변화로 득과실이 상존하나 영업 기반이 해외로 확장이 되죠. 영업 기반이 굉장히 넓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신규 거래처장 개발 매출 올해부터 2, 3년 동안 이미 정해져 있어요. 맡은 이제 물량이 수주한 물량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관련해서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삼성전자하고 그 TSMC와 주 고객은 이제 삼성전자 되겠는데 TSMC와 거래가 끊고 15년 동안의 계약 관계를 끊고 삼성전자하고 새 아직 그공결 아직 그 공개된 건 없습니다. 뭐 삼성전자로 익히를 알고 계시는데 여하튼간에 TSMC와 관계를 끊고 삼성전자와 계약을 맺는다라면 엄청난 어떤 그 삼성전자로부터의 어떤 특혜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SF 반도체는 사실 그 삼성전자와 궤를 함께 한다는 거 보는 거고 예전에 그 STS 반도체였는데요. 사실 그 기업 내용을 보시면 엄청난 각고였던 그 구조조정을 했어요. 구조조정을 완료하고 규모의 경제가 이제 뭐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의 기준이 좀 모호하지만 나름의 어떤 규모의 경제를 시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SF 반도체는 패키징, 모듈, 펌핑 세 가지를 다 하죠. 후공정 업체로 반도체 삼성전자 서버 드랍의 유일한 후공정 협력 업체고요. 2019년 매출액 기준 보니까 서버 비중이 60%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C사태 관련해서 비대면 시장이 굉장히 증가했죠. 삼성전자 1분기 실적도 굉장히 방어를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제 서버용 반도체 수요가 데이터 센터들이 많이 증가하면서 데이터 센터들이 하여튼 그 데이터 센터발 D램 수요가 많이 많아졌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인라인 강의 이런 거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 노트북이라든가 PC 수요가 많아지면서 그쪽 반도체 수요도 굉장히 증가했다고 보는 건데 여하튼간에 뭐 전화 위복이라는 표현도 썼지만 이번에 그 C사태 관련해서 비대면 관련주로도 우리가 평가될 것 같고 실적도 꾸준해요. 여기 아래 보시면 이제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2018년도에 337억, 10억 단위입니다. 2019년도에 390억, 그리고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이제 500억, 최근 보고서거든요. 500억 정도. 이 정도만 된다면 뭐 C사태 관련해서 상당 부분 선방을 한 그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오늘 방송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뭐 체험 VIP 회원 관련해서는 자세하게 안내 말씀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뭐 혼자 하는 것보다 좀 낫다, 훨씬 낫다 이런 정도로만 해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